잘 모르네 아직 롤에 대해서. 어? 나 우리 롤에 대해서 잘 몰라. 담원이 존나 세요. 아니 진짜 너희가 담원을 몰라서 그렇다니까. 담원, 나는 진짜 담원 최상위권을 올릴까 하다 참은 거야. 담원 미드가 경기 때마다 청심한 듯 드세요. 아니 그거는 이제 경험으로 극복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경험이 극복되는데 스프링 때는 그럼 수위가 낮겠죠 당연히. 그 뭐라 하지? 이 청심원을 먹으면서 마음의 진정제를 먹잖아. 근데 한두 번 겪어보면 그게 진짜 뭔가 몸에 물어익으면서 그때부터 솔랭 실력이 딱 나오는 거야. 아니 한두 번 겪으면 이제는 청심환만 끊을 수가 없게 돼. 청심환 없으면 게임이 안 돼. 그 사람은 맨날 하나씩 먹어야 돼. 그게 그거에 의지하다 보면. 아니야. 그게 이제 진짜 되면서 난 담원이 세다는 이유를 말해줄게. 일단 솔랭을 다 존나 잘해. 나는 좀 솔랭을 잘하면 대회도 잘한다는 마인드. 내가 지금까지 LCK를 본 결과 거의 그랬어. 그건 맞죠. 그러면은 지금 봐봐. 야 담원 너구리. 너구리. 너구리 이길 수 있는 탑라인은 누구인데 말해봐! 긴! 어 긴! 인정! 또! 간! 간? 간 인정! 어. 두 명밖에 없잖아! 아, 상위권이잖아 솔직히 말해서 너구리! 그 다음에 야 봐봐 담원 정글도 랭크 정글킹 랭킹 1등이야 솔랭 보스 오지잖아 인정? 어... 아무도 못 이겨 정글 솔직히 타자밖에 잡을 사람이 잘 없어 그... 누구? 클리 클리드. 클리드. 클리드 인정. 난 글템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 아, 예. 그리핀이었으면 진짜. 그리핀에서 벌써 그냥 풀잼이야. 그냥 싸움 엄청 많이 했어. 사이온 먼저 박으면서 라칸 타고 들어가서 딱 열고. 그런 SKT 그리핀이 그리핀을 위협하는 네. 팀이 있어. 뭐지? 담원. 아니 담원에 뭐 친동생 있어? 아니 담원 보여줄게 좀 이따가. 아니 좀 이따 보여줄게. 담원이 존나 화끈하게 하고 재밌게 해 게임을. 담원 스폰 들어왔어. 아니. 모니터 담원인가? 아니야. 바로 좀 이따 봐봐 진짜로. 아 알았다. 이 새끼 무협지네. 어쩐지 아니 아, 무협지 그거 얼굴 안 나오고 어쩐지 맨날 밤마다 컴퓨터 찰칵찰칵 하던 게 그거였네. 좀 혼란스러워요.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준비됐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대결입니다. 경기 뭐야 다 같이 모여 보시죠. 근데 진짜 난 담원 이긴다고 봐. 왜냐면 너무 잘해. 담원. 방주에 딱 적어. 담원 롤드컵 가갱입니다. 사실 무협지가 정리가 아니 그런 거 말고. 아니 그런 거 말고. 맞습니다. 그 저는 담원을 지우리게 하고. 그렇게. 나는 탱탱할 때까지. 세전이 진짜 이거 예상 절대 못하는 게 아칼리가 너무 피가 너무 많이 맞다. 그래서 세조한이도 근데 담원은 피지컬적으로 못 이겨. 그러니까 내가 대회 자꾸 담원 얘기하냐면 2019년 LCK 지금 LCK는 피지컬 싸움이야. 개개인의 피지컬 싸움이 제일 큰데 못 이긴다니까 덴지가. 근데 나는 무난하게 후반 가면 담원이 좋다 생각하는 게 아 들어봐. 갱플랭크고 일단 1차적으로 갱플랭크고 거기다가 벨코즈라는 픽은 라인전에서 되게 이득을 좀 봐야 되는 챔프야. 맞지. 어느 정도. 맞지. 모르가나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인전도 무난하게 하면서 이제 한타가서도 이제 앞에 트윈트 걸어주면서 좀 자유자재 좀 벨코즈보다 할 수 있는 플레이 폭 자체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후반 가면 담원이 좀 유리하지 않나. 근데 저기 젠지 쪽에서 이제 사이온이랑 세주안이가 탱킹해주고 뒤에서 벨코즈와 프리즈라면 모르가나 할 게 없어. 아니지. 게임 중반 시간 한 30분째 넘어가면은 내가 봤을 때 호잇이 뭐 호잇갓 이런 소리 나와. 근데 30분 제 예상에는 그 시간이 되면 바루스랑 백호즈가 팀워크. 아니야 이 사람이랑 그런 논리하는 단맘이야. 아니 막말로 저기 뭐 티모 섞여 있고 뭐 마이 뭐 티모 베인 있어도 담원이면 말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거 당해. 바텀 쪽을 어! 왜? 아, 왜 이렇게 본인이 화가 났어. 우리 담원 쪽은 아닐 거야. 담원과 담원인데? 뭐 키실이나 뭐 이런 게 누구야? 보이시 소프트요. 보이시야? PC에 문제 있으면은 고쳐야지. 나는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야. 장난치는 게 아니라 난 누누이 말해야 돼. 담원의 센 이유는 또 호이시 때문도 있어. 아니 진짜 스타일이 나라니까. 아니 옛날부터 호이시 진짜 잘한다 했잖아. 호이시를 진짜 잘한다 했잖아. 난 진짜 호이시를 만났을 때 제일 힘들었어 프로게이머 중에서. 아 하나만 물어봐도 돼? 상대로 만난 프로게이머 중 쉬웠던 상대 있어? 아 진짜 호이시 같은 경우는 되게 피지컬로 하는 스타일이라 이런 애들이 진짜 떡상해. 진짜 매드라이프급이 되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라니까. 호이시 아 진짜 집중해봐. 이거 이번 시즌 끝날 때 이건 난 자신 있어. 나는 진짜 투탑이라 생각해. 서포트 투탑 LCK 마타 호이시 그렇게 되면 또 아예 다른 게 야 라이프 야 잘 노렸어 역시. 근데 계속 세주 바로 또 빙 연계로 계속 제가 말했잖아요 저 근데 캐년 잡았죠? 와 이거지.
싸움 도착. 자, 이거 싸움 봐야 돼. 싸움 봐야 돼. 근데 아, 이거 다몬 개인 피지컬이라고 말했잖아. 스킬샷 들어가고. 다몬 뭐다 이거 다몬이 이거 불륜까지 다몬 거야. 이거는 와, 개인 피지컬 자체가 정글키가 아니야. 다몬 말했잖아. 진짜로 이건 피지컬이 미쳐 넘사라니까. 그냥 상담원.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아는 팀이야 다몬은. 이제 상대 바루스랑 무섭죠. 카디스 킬 한 번만 먹으면 걷잡을 수 없어. 잘못 들어갔어. 아니 이거는 갈리오. 갈리오가 있으니까. 쇼메이커. 그러면 여진 터져. 어차피 안 죽어. 플래시가 있는 거야. 몰라 뿌리 있어. 들어가긴 했는데. 모르가나 궁 때문에. 그렇지. 와, 다몬. 와, 근데 모르가나 픽이 진짜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세주랑 바루스 궁을 막아주는 건데 다 막아주잖아 지금. 발 열어서 한 방에 터뜨리면서 딱 나와야 되는데 모르가나 없을 때 잘 노려야 돼요 이거는. 어? 뭐야? 둘이 뭐야? 그쵸? 오. 다시 한번 도전. 불실. 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불실이 너무 좋다니까. 이 조합 상대로. 와, 진짜 불실을 못 뚫어. 블랙실드 하나 때문에 반격이 돼. 원래 하나 놓고 시작인데. 와, 블랙실드가 대박이다. 우리가 안에서 무조건 죽은 거야, 저거. 와, 이상호. 아니, 나는 내 팩트만 얘기한다니까. 어, 이상호 말이 적중하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든 정보하면서. 정보해서. 어, 상대 실수 노리는 거. 아, 이거 봐. 캐니언. 이게. 와. 와. 아니, 딜 막 박았고요. 딜 말도 안 돼. 이게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다몬이 너무 지금 운영을 잘하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지금 나오냐면, 아, 진짜. 아, 말했지만 시야 주도권이 없으니까 이런 거야. 시야 주도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아. 진짜 제가. 와, 근데 와. 봐야 될지. 그러니까 돈 나오니까 바로 불시하고 들어가잖아. 불시 없으면 저런 플레이도 못 해. 맞지. 불시 없으면 들어갔다 배고지 타면서 지 죽지. 이거는 와. 지금 치는데 요즘은 마크다 하거든요. 와. 이거는 솔직히 세주가. 어, 이거 작전면 왕호야? 와. 마크. 야, 쇼. 와, 쇼메이커. 야. 와, 아직도 왔다. 어. 이까지 해도 이득이야 그냥. 이득이지. 아, 이거. 이거는 쇼메이커가 방금 진짜 지리게 막 잘했지. 마크 진짜 잘했다. 칼리가 굉장히 하나도 없어요. 그래. 진짜 아니 36분 내내. 아무것도 진짜 못 봤어 한 번도 거의. 두번에 잡는 그런 거야. 드디어. 보여줘야 되는데. 와, 안돼 그냥. 아 칼리 눈 첫 번째. 와, 빼고 속도 봐 지금. 근데 이런 구도는 아 큐백. 미쳤다 다몬. 다몬 미쳤다. 와. 이게 와. 다몬이야. 이게 다몬이야. 와. 말했잖아 다몬 세다니까. 다몬 야 세다 했잖아 진짜. 이게 야 상엽지 씨. 제스트가 1등으로. 네, 진짜 페이커 좋아하지만 이레일리는 초비가 더 잘하는 것 같아. 초비 스타일이 뭔가 더. 아주 반가운 모습입니다. LCK 입장에서는 초반에 어 탈리아. 그리고 뒤에 오 괜 좋은데? 대박인데? 덜버프에서 한 명씩 우고. 와 잡았다 잡았어. 아아 잡았어. 계속 때리면. 아 역시 호이시. 와 근데 야, 탈리아가 오졌다. 지금 갱 그거 좋았다. 갱 루트. 다 루트가 미쳤어 그냥. 정글킹이 또 잘하는 게 방금 보면은 레오나가 저거 살려면 무조건 이 꽂아야 살거든. 맞아. 근데 그걸 예측하고 피한 게 진짜 잘한 것 같아. 루빈 굉장히 좋아. 이거는 딱 얘기하면 호이시한테 모든 게 달렸어. 왜냐면 젠지에서는 바루스 레오나로 물 수 있는 게 호이시밖에 없어. 왜냐 다른 애를 물면은 레오 낙하한테 다 묶여. 싹 다 묶여. 그렇기 때문에 호이시가 죽느냐 안 죽느냐가 제일 커 게임에서. 맞잖아. 이거 아예 무쇠가 아니라 맞잖아. 게임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이게 바루스 레오나가 호이시를 죽이느냐 못 죽이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 뒤에서 타면서 들어와서 퍼보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다르긴 한 것 같은데 필요한 것들은 일상전 할 거라는 생각보다는 호이시 클로 이러면 받아치기 좋거든요. 와 이레군 와 이레군 대박. 근데 혈사 피고 있어. 본냐를 못 쓴 것 같은데 지금. 와 조질 뻔했는데 블라디가 막았다. 이레가 타이어 공 있어 공 있어 뉴클리어 공 있구나. 그렇죠.
그나마 큐베가 전면이 주사랐습니다. 와 이거 진짜 개망할 법. 견우야. 근데 어쨌든 오 큐베가 큐베가 뉴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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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실패로 살았어요. 살았어. 와 대박. 뚫어냈습니다. 완전 초대박 터트린 거예요. 3킬러 3킬러죠. 미넬과 탈리아가 교환된 상황에서 어쨌든 2차 포탑이 체력이 바닥이니까 젠지가 좀 더 마음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얼굴 들이밀다가 안명 강타 제대로 당했습니다. 젠지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가능하다면 저 클리어를 잡는 게 맞고 SKT 신뢰도 그렇고 좀 예방 좀 맞아요. 공전 엄청 신경계 수가 그런 거 볼 때 없어. 그냥 맞으면 쫄아가지고 계속. 근데 진짜 맞는 팀 특징 다 수비적이야. 그니까요. 원래 진짜 화끈하게 다다다닥 계속 해야지.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진짜 막 미스를 많이 하더라도 모르거든. 미디어였습니다. 싸울 때 잘 싸우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잘 빨았다. 나 지금 이거 있으면 깔끔하다. 진짜 깔끔해. 좋았다 진짜. 아 그래요? 데일리아 감당이 잘 안 돼요. 지속빈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균형이 아예 무너졌습니다. 사실 양방치기 내가 뭐라 그랬어? 미드타워 거의 들렸죠? 바텀타워는 내려 접죠! 그러면 이리시를 걸 수밖에 없는데 젠지가 못 이기는 순간 그때부터 답답해. 젠지 결정 같지 않아? 젠지만의 나이프가 되었습니다. 진짜 계속 선물로 하네. 젠지가 담을 올린 거야. 아 너구리! 너구리! 야 할 수가 없어 바로스가. 아, 너구리. 설마 여기서 끝? 왜? 설마? 설마? 설마 끝났어. 네. 끝났다. 끝났다. 네. 또 다시 환영식 연기. 아. 이걸 담원 이거지. 담원 이거지. 이게 담원이야. 정우. 아이 담원 이거라니까 진짜로. 담원이 막 쭉쭉 앞서가서 압살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젠지가 계속해서 균형을 맞춰가고 뭐 반반 약간 이런 흐름 속으로 게임이 단단해. 담원 잘한다니까 얘들아 진짜. 담원이... 자 그러면 오늘 MVP 선수 인터뷰 나누도록. 와 인터뷰야 인터뷰. 인터뷰 봐야지 인터뷰 봐야지. 보시죠. 부금 좀 깔아줘. 제발. 네 담원 게이밍이. 아주 기분 좋은 승리를 따냈습니다. LCK 스테이지 첫 경기부터 승리를 하셨는데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경기에서 MVP를 차지한 캐니언 선수. 네. 오늘 LCK 첫 경기였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 경기 치고 좀 잘해서 되게 만족스러워요. 네.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흐뭇하는데? 실제로 관리를 해보니까 마음가짐이 표정 아닌가? 야 전투 3라도 깔아줘. 안 되겠어. 안 돼. 우리가 깔자. 우리가 깔자. 우리가 깔게요 여러분들. 또 조금 긴박하게 만들어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두 번째 경기 MVP 차지하신 이제 뉴클리어 뉴클리어 왔다 지금. 첫 경기 이제 이기게 돼가지고 다음 경기까지 기세 타서 오 뭔가 느낌이다. 찌글찌글찌글찌글찌글 승리 진진하잖아. 3대다 룰러 박재혁 선수였어요. 좀 부담되지 그치 룰러 박재혁 룰러 할 때 룰러 뭔가 국대 원딜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되게 잘하시고 그치 폼도 되게 좋으신데 그래서 부담감이라기보다는 뭔가 이 경기 이기면은 우리가 더 기세 타겠다 약간 그런 생각. 오 뭔가 노래 때문에 도발하는 것 같아. 맞아. 기세 타겠다. 특별히 룰러 선수 상대로 연습을 하시거나 준비하신 게 있으신가요? 이제 꺼봐 한번. 그럼 어디 되는지 보고 다시 보게. 그 생 바텀 라인을 어떻게 하면 좀 봉쇄할 수 하면서 플레이할 수 있을까 그거를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역시 데뷔가 되어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캐니언 선수께 여쭤볼게요. 저는 궁극기인 은신을 활용해서 이렇게 뒤로 돌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이제. 와드를 지우지 않으셨는데 일부러 지우지 않으신 거죠? 받았다, 이거. 네, 이게 와드를 안 지우면 좀 뭐라 해야 되지? 상대가 방심하는 그게 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야야야 아 나 진짜 안 되겠다. 너, 더는 팀원들과 다 이미 더는 못 참겠어. 되어 있었던 건가요? 팀원들은 다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그냥 바꾸면 간다고 하고 그냥 그렇게 열리는 와 뭔가 진짜 막 들어갈 것 같아. 미리 약속하는 거 없이 나 지금 간다 하고 한타 열리고 네. 좋은 결과를 내고 네, 그런 식으로 네. 우원재도 저거보다 텐션 높다는데? SK 바텀도 세고 젠지 바텀도 다 세다고 생각해서
그런 픽들을 스크림에서 아마 스크림에서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 현장 직접 가서 한번 들어보고 싶다. 나도 했던 분위기 오요할 것 같은데 자신 있는 매치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마지막으로 이번 LCK 스프링 또는 이번 해 끝까지 멀리 봐서 각오 한 말씀 들어볼까요? 항상 그 좀 게을러지지 않고 열심히 해서 계속 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를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재밌는 경기 앞으로 또 많이 해가지고 확실히 짬이 있어 말하는 게 입덕하실 수 있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원. 와 박수가 나왔어요. 감원. 오늘부터 저도 입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캐니언 선수 그리고 뉴클리어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만날게요.